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시죠. 네, 저는 인터폴 이명수 기자입니다. 네, 저는 신명기 기자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명수 기자가 아주 노란색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노란색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많죠. 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질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저희 왜 모였을까요? 일단 브라질전을 우리가 네. 치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촬영의 기준으로 어제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발표를 했는데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과 브라질이 A매치를 치른다는 거예요. 네. 좀 그 사실이 나왔을 때 좀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도 예전에 브라질전은 진짜 관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이라는 팀이랑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쵸. 또 브라질이 아무 팀이랑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6년 만에 어쨌든 경기를 다시 하게 됐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2013년도에 네. 그 우리나라의 서울에 브라질 대표팀이 왔을 때 그때 직관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저도 네. 그때는 이제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네이마르 선수가 실제로 뛰었고 되게 엄청난 함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부다비에서 하는 경기가 되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브라질이 먼저 네. 우리나라에게 접근을 해서 A매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11월에 네. A매치 데이 기간을 이제 레바논과 월드컵 예선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가 2차 예선 조가 5개 팀이기 때문에 네.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개의 네. 국가하고만 경기를 치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휴식일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경기를 더 치를 수 있었고 네.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 치르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제의가 오면서 결국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11월 14일에 레바논과 베이루트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이거는 월드컵 예선이에요. 이거는 네.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펼칩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도 아시아까지 왔는데 한 경기는 더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경기를 네. 더 해야 되는데 이 한 경기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아까 전에 저희 신명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브라질에서 제의가 왔으니까 네. 중동에서 브라질 한 경기를 더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경기가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협회하고도 어쨌든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네. 이명수 기자도 통화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좀 이제 이것저것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네. 일단 협회에서는 11월 A매치 이제 레바논전을 치르고 원래 계획은 우리나라에 와서 A매치를 치르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이번 2019년 올 한 해 동안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A매치가 몇 번이나 진짜 많은 관중이 모였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은 관중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2019년 마지막 A매치인 만큼 이제 국내 팬들에게 인사를 하자 다 같이 그런 의미로 국내 A매치를 추진하려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동선이었어요. 이제 레바논에서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레바논으로 모이고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이 레바논에서 경기를 하고 네. 다시 서울로 가서 경기를 하고 또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를 또 유럽으로 와야 되는데 동선이 너무 애매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좀 유럽도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으니까 네. 좀 어떨까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네. 국내에서 치르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되는 게 네.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죠. 정말 대표팀이 엄청난 비판과 네. 역경을 견뎌내고 독일전을 승리를 하면서 이제 뭔가 반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팬들이 정말 올해는 저희도 현장에 가봤지만 정말 많은 팬들이 거의 만원 관중들이 오셨고 네. 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팬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유럽파가 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올해 A매치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브라질이 이제 오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브라질이 먼저 A매치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뭐 우리나라가 정말 축구를 잘하는 나라이지만 네. 사실 A급 월드 클래스급 뭐 예를 들어 뭐 독일 뭐 아르헨티나 그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하기가 힘든데 일단 브라질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협회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원래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는데 브라질이라는 대어가 먼저 경기를 하자고 왔으니 정말 대어죠. 네, 정말 대어죠. 네. 거기서 엄청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결론으로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경기가 성사가 된 거고요.
일단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때 우리나라 말고도 브라질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가 더 있었어요. 네. 네. 아시겠지만은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브라질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지금 뭐 남미 팀들이 많았거든요. 그쵸. 지금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네이션스 리그를 자체적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유로 2020 예선도 있고요. 그쵸. 지금. 네. 그러면서 뭔가 자체적인 유럽 팀들끼리의 경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쵸. 남미나 이제 아니면 뭐 아프리카 팀이나 이런 팀들과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브라질은 좀 색다른 팀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이제 네. 지난달 10월 A매치 때도 브라질이 싱가포르에 왔었거든요. 네. 그때도 상대 팀이 세네갈 그리고 또 나이지리아, 네, 나이지리아. 네. 이렇게 네. 아프리카 두 팀이랑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르헨티나랑 경기라고. 아르헨티나랑은 뭐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엄청난 라이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알아봤는데 원래는 그 브라질의 그 행사를 담당하는 에이전트 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우루과이랑 평가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우루과이는 저희가 우리 레바논전을 하는 날 헝가리에서 경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에서 경기하고 뭐 중동으로 날아오면 되니까 크게 무리가 없는 일정인데 브라질 축구협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우루과이는 어차피 우리가 월드컵 예선 가면 만나는 팀이고 뭐 코파 아메리카도 하고 그렇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만나야 되겠느냐 좀 다른 대륙으로 잡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한국입니다. 네. 그때 이제 한국이 일정은 비지만 저희만 일정이 비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도 비었고요. 이란도 비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기가 열리는 나라예요.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우리나라와 브라질 경기가 열리는 곳이 아랍에미리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그 상대 그 국가와 경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축구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번 경기 성사되는 배경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한국이라는 축구 대표팀의 가치나 브랜드가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초청을 하면서 네.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굉장히 뭐 호의적으로 했고 그리고 중계권까지 이제 권리를 내주면서 네. 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좀 매력적인 제안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사에는 뭐 나온 부분도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네. 일단 협회 관계자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손해 보고 경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이제 뭐 다른 기사에서는 중계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원래 뭐 A 매치를 하게 되면은 초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독일을 초청하는 거랑 네. 뭐 다른 아시아 국가를 초청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초청비의 그런 개념으로 중계권료를 저희가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손해보면서 경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우리보다 가장 안 달라 있던 국가들은 중동 국가들이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중동 국가들이 자금력이 모자란 국가들도 아니고 네. 만약에 자기들 홈 경기장에서 브라질이라는 이제 나라가 온다면 흥행도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브라질은 한국을 1순위로 꼽았고요. 협상순위에서 1순위로 꼽았고 우리나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네, 그쵸. 네. 뭐 이제 저희가 홈에서 우루과이도 이겨봤고 콜롬비아도 이겨봤는데 사실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중립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진짜 우리의 본 실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 왜 아부다비에서 경기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브라질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네. 아르헨티나 전을 하고 우리나라는 레바논에서 경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 근처 국가, 근처 도시들을 다 수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후보로 떠올랐던 곳이 터키,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 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뭐 두바이나 아부다비 이렇게 뭐 많은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결국 최종적으로 낙점받은 곳은 아부다비였고 이제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가는 항공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뭐 K리그, J리그에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해외파 선수들도 아부다비에서 바로 브라질전을 치르고 각자의 소속팀으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파들이 있는 브라질이나 우리나라한테나 좋은 점이죠, 그게?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런던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영국에서 뛰는 선수가 예를 들면은 뭐 피르미노 선수나 제주스 선수,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은 뭐 위쪽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갈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뭐 어쩌면 저 우리나라 선수들과 브라질 선수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소속팀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벤투 감독님도 브라질전이 성사됐다라고 한 이후에 만족하셨다는 후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계속 월드컵을 준비해 나가는 단계이고 강팀을 상대로 계속 경기를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경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하고 그동안 경기를 했을 때 네. 결과들이 좀 어땠나요? 그렇죠. 이제 1승 4패인데 네. 그 1승의 그 결승골의 주인공이 그 지금 울산 현대를 맡고 계신 김도훈 감독님이시죠. 그렇죠. 네. 물론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저는 브라질전에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저 2013년도 네. 그때입니다. 그때는 직관하셨네. 네, 그때는 경기장에서 네. 봤고요. 그 이전에도 뭐 경기를 했었다고는 하는데 네. 자료 화면상에서만 봤지 네. 실제로 본 기억은 저는 나지 않네요. 저희 신명 기자님 어떠신가요? 저는 한 번 있어요. 그 네. 김도훈 감독님이 골을 넣고 승리한 이후에 네. 이제 2002 월드컵 저희가 4강을 갔잖아요. 네. 성공을 하고 브라질이 또 같은 해에 왔어요. 아, 네. 그 당시에는 네. 정말 호나우두, 네. 그 호날두가 아닙니다. 호나우두, 네, 그 호나우두. 네. 네. 그리고 호나우지뉴 네. 정말 월드컵 우승을 이끈 선수들이 다 왔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그 정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는 몰랐는데 너무 어렵고 네. 네. 지금 보면은 아, 대단한 네. 선수들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졌지만 네. 굉장히 잘했어요 경기를. 아, 그래서 네. 설기현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이영표 선수가 올려준 네. 프리킥을 헤딩으로 넣었었나? 아무튼 굉장히 네.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골을 계속 허용하면서 패하고 말았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2002 월드컵을 치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멤버들이 네. 막 그대로 맞붙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이번 11월 A매치도 네. 저는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우루과이나 콜롬비아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 절대 뭐 물론 쉬운 경기는 아니었지만 이제 쉽게 무릎 꿇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브라질을 상대로 정말 좋은 연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게 네. 아무래도 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국에서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브라질전이 성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12월 달에 부산에서 이제 동아시안컵이 열리죠. 그때 물론 해외파 선수들은 나오지 못해요. 네. 물론 뭐 J리그나 중국리그 선수들은 나올 수 있지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나올 수 없는데 그래도 해외파 선수들이 없지만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네. 축구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무대가 있으니까 좀 이제 뭐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벌써 브라질전 보러 아부다비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네. 네. 아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동아시안컵을 유럽파 없이 치르더라도 네.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아시안 게임이나 여러 대회에서 봤듯이 네. 좀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하지 못했던 선수들을 또 하면서 대표팀의 풀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또 그 의미로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를. 그렇습니다. 이제 네. 풀이 넓어져야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제 성장과 성적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제 그때를 기약하면서. 네. 네, 이제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